지진 여파로 일주일 미뤄진 수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오늘 예비 소집에 참석해 지진 대피 교육과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하고 바뀐 교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85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37,9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능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기존에 배정받은 시험장으로 가면 되는데 부정행위를 우려해 시험을 치를 교실은 바뀝니다. 저번 주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한번 가가지고 고사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고사실, 교실을 한번 또 보고 오시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비 소집에선 지진 대피 교육도 이뤄집니다. 지진 발생 시 현장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 치르는 예비 소집인 만큼 더욱 긴장된 모습입니다. 새롭게 일주일이 더 주어지니까 아직도 제가 공부를 덜 했다는 것을 또 깨닫고 마무리 공부하고 틀렸던 거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 때 최상의 상태로 보고 싶습니다. 수능 당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관례적인 조치는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